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향한 성폭행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자가 나왔습니다. 호날두는 최근 독일 언론 슈피겔의 단독 보도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미국 여성 카서린 마요르가가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호날두가 거액의 돈으로 이 사건을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마요르가가 공개한 것이죠. 이에 호날두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은 내 신념을 배반하는 범죄다라며 공식 성명을 냈죠. 하지만 추가 피해자가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요르가를 변호 중인 레슬리 스티발 변호사는 최근 영국 언론 미러에 나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을 경험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러에 따르면 스토발에게 연락을 취해온 두 여성은 2005년 런던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날두는 이 사건에 관해서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